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은 110페이지 있는 사무소 운영인데요. 한 6, 7문제가 출제되는 이제 중요한 파트인데, 여기부터 내용이 좀 수월하죠. 그래서 비교적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중개사무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한번 좀 볼게요. 110페이지인데요. 네. 중개사무소 운영 파트예요. 이제 개공이 됐잖아요. 등록됐으니까. 그럼 중개사무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 중개사무소 운영을 할 때는 일단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은 큰 뜻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개사무소 건물이 몇개 있어야 되냐, 설치 개수에 대한 거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특히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는 이 본사 건물 외에, 중개사무소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 본사 건물 외에 추가로 분사무소를 둘수 있어요. 분사무소 둘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할 겁니다. 또한 중개사무소를 혼자 써도 되고 여러 개공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해도 돼요. 즉, 갑이라는 개공이 혼자 쓰려니까 월세 혼자 부담해요. 그러니까 부담되니까 을, 병, 정등 여러 개공과 같이 공동 사용도 가능하죠. 이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은 전혀 없어요. 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혼자 쓰건 여러 명이 쓰건 면적 제한은 없죠. 근데 혼자 써도 되고 혼자 쓰는 것을 단독 사용, 다른 개공과 같이 쓰는 것을 공동 사용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다만 이제 공동 사용이 이제 가능한 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이따 보겠지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개공의 사무소를 다른 개공이 같이 못 써요. 또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도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하는 게안 되죠.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사무소를 사무소는 이제 명칭이 있어요. 명칭. 그 상호는 아무 상호나 쓰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돼 있는 그런 이제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되죠. 문자 사용, 이런 것도 공부할 것이고, 또한 사무소를 이전할 수도 있는데, 사무소 이전했으면 이전했다라고 신고는 해야 되는 거, 이런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무소에 관련된 내용인데, 적게 나올 때는 두 문제, 많게 나올 때는 세 문제에서 한 두세 문제가 이 파트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세 문제 맞추는 거를 좀 정리합니다. 네. 네, 조문이 있는데 한번 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110페이지 13쪽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1항. 개업공인회사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사무소만 둘수 있다. 이항, 개업공인회사는 천마크밖에 이동 이용이 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사항,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즉 1항 규정은 개공은 중개사무소를 한 개의 사무소만 둘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죠. 그중에서도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즉 다른 시군구 지역에, 본사 건물이 있는 그 건물이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 지역에, 그 말이에요, 분사무소 둘수 있다. 사항,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때 등록관청이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인데요,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를 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5항 제5조 3항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 재교부에 관해서 이를 주장한다. 즉 5조 3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는 재교부 신청을 할수 있다라는 규정인데,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도 재교부 신청을 할수 있다 그 말이죠. 그다음 6항, 개공은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지 않다. 즉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다른 개공과 사무소를 같이 쓸수 없다 그 말이죠. 7항,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소 설치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었죠. 예, 이런 기본적인 법조문을 좀 읽어봤어요. 오른쪽에 사무소 일반에서 개념은 뭐 중개사무소라는 것은 중개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지요. 이 중개사무소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등록관청이 결정되죠. 또한 사무소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의 업무 지역이 결정되죠.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은 전국의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내에 있는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 밖에도 개공이 중개 보수받을 때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특광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소는 등록 기준을 결정하는 기준점도 되고 부개공의 업무 지역이 결정되는 기준점도 되고 또한 중개 보수 중에서도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 말이죠. 네.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업종과 같이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서 연초 소매업 등을 같이 해도 되고 중개사무소에서 뭐 슈퍼 편의점을 같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중개사무소 설치 개수 제한이 따르죠. 한 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랬어요. 그래서 사무소 설치 개수는 한 개만 둘수 있다. 근데 다만 법 개공만 분사무소 둘수 있다 했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둘수 있는 개공도 있는데 법 개공만 분사무소 둘수 있다 했습니다. 양가로 3번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모든 개공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천막, 파라솔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우리는 떴다방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 개공이건 공개공이건 부개공이건 일체 설치할 수 없으므로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 개공은 임시설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표현하고도 틀린 점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되겠죠. 이와 같이 맨 밑에 보면 개공이 이를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했거나 또는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설물 설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록도 취소될 수가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한장 넘어서 112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여기가 매년 시험 나오기 때문에 분사무소 설치를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분사무소 설치. 별도로 한 문제를 내요. 나머지 대응에서는 그냥 한개 지문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분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만 별도로 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럼 분사무소 설치를 할수 있는 개공은 법 개공만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도 둘수 있죠. 이를 우리는 특수법인인데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개공과 부개공, 공개공과 부개공을 우리는 법인이 아닌 개공 이렇게 표현도 하고 개인인 개공이라고도 표현하죠. 예, 분사무소 둘 수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를 하면은 먼저 분사무소 설치를 하는데 분사무소 설치하고 나서 설치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럼 분사무소 설치를 했으면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즉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분사무소 설치를 할때 아무 때나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건물에다 둘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 돼요. 분사무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죠. 그럼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꼭 나와요.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기준 다섯 가지 기준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기준이에요. 지역. 그럼 법인이 하고서는 주된 사무소 건물이 있고 그 외에 추가로 분사무소 건물 또 두는 건데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구 여기는 제외하고서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에만 둘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된 사무소 건물이 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건물이라면 동작구를 제외한 시군구에만 둘수 있다 이거죠. 그것도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씩만 가능하다 이거죠. 한 개씩만. 자, 이때 시군구는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동작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마다 하나씩 둘수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도 고양시가 있다면 고양시에도 구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럼 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그러면 각 구마다 하나씩 둘수 있는 거죠. 수원시에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무슨구 있으면 각 구마다 하나씩 다둘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시에서 분사무소 하나 둘수 있다는 것은 그 시에 구가 없을 때는 그 시에 하나의 분사무소. 그렇지만 구가 있을 때는 각 구마다 하나씩 다둘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는 이제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 구별로만 설치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둬야 되겠고, 두 번째는 분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쓸 자연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책임자예요. 근데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책임자로 두면 안 되고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된다는 거.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은 이건 적용하지 않아요. 즉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도 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책임자로 둬도 되기 때문에 이 특수법인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책임자로 둬야 된다는 거. 자격이 없는 자는 책임자로 둬도 된다는 거, 특수법인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 개공의 분사무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되지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책임자는 꼭 있어야 되지만 그래야지만 계약서 쓰니까.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도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책임자로 둬도 된다라는 거 아주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분사무소의 요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일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때 실무 수습을 포함해서 받아야죠. 포함해서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다만 폐업 후 또는 소공으로 근무하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책임자가 다시 될 때는 이때는 면제받는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분사무소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 끼친 것을 대비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 분사무소 설치할 때마다 최소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또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 개공이 된 이후 추가로 분사무소 둘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기 전에 미리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 네 번째, 분사무소 건물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가설 건물 안 된다는 거. 그렇지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전에 건물이라 하더라도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물은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은 건물 확보 기준과 똑같습니다. 요 같은 다섯 기준을 다 갖추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주된 사무소 관청이 하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방법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분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다 기록해서 이를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제출하는 거죠. 이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뭐 법인의 명칭은 누구다.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어디 있다, 대표자는 누구다, 분사무소의 소재지는 어디 있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어디 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구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합니다 해놓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기하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에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따라서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실무교육 이수증 4번도 제출해요. 그다음에 보증을 설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요. 그다음에 분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분사무소 건물 확보 서류 제출해요. 요세 가지 서류 전부 합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 신청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아직 법이 개정이 안돼 가지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이거를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 있네.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는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은 제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실무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실무교육 이수 의무를 있는 그 공인중개사와 법인의 대표자 사원임원이 안 내는 이유는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을 때는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은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는다 했었어요. 근데 그런 규정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이런 규정이 빠졌어요. 빠졌으니까 법대로 해야 돼.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는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을 제출하지 않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을 제출해야 된다는 요 차이점을 좀 알아둬야 되겠네요. 공짜가 아니라 이때도 당의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해서 이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이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는 서류를 한번 정리하면 법인 등기부 등본, 즉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이거로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거.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것도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거. 건축물 대장 이것도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첨부하는 서류는
등록 신청할 때와 차이점이 있는데, 등록 신청할 때 실무기술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 신청할 때는 실무기술증 사본증 낸다.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설정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청할 때는 보증설정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는 제출한 서류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사진, 하나는 건물 확보 서류.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청할 때도 건물 확보 서류 내지만 사진은 내지 않는다. 이런 차이점을 좀 알아둬야 되겠네요. 자, 이런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았으면 7일 동안 검토해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해줘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발급해주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에는 책임자의 사진 붙여가지고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어디 있고 대표자 누구다, 분사무소 소재지는 어디 있고 책임자 누구다, 몇년몇월 며칠 분사무소 설치 신고했음을 증명한다, 놓고 증명서를 주는 거죠. 그리고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장에 직인을 찍은 신고 필증을 발급해 주는 거죠. 그럼 신고 필증을 분사무소 안에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하고 분사무소도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주된 사무소 관청에다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했어요. 분사무소 설치를 했다는 사실을 주된 사무소 관청에 했기 때문에 분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장은 자기 시군구역에 분사무소가 설치된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관청은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나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첫 번째가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나서 지체 없이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은 그때서야 자기 관할 지역에 분사무소가 들어선 사실을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도 통보해줘야죠. 협회에다가 통보해줍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사실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는 거. 요거는 신고필증을 교부한 주된 사무소 관청이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좀 알아둬야 되겠죠. 자, 신고필증을 이제 요걸 게시해놓고 업무를 게시하는데, 이 신고필증을 나중에 잃어버리거나 즉 분실 또는 못 쓰게 됐어요, 훼손, 이럴 때는 재교부 신청을 할수 있는데, 이 재교부 신청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관청에 재교부 신청을 할수 있다는 거좀 알았으면 되겠네요. 예. 요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114페이지는 등록 신청할 때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비교했는데 한번 볼까요? 114페이지. 박스 봅니다.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신청서 낸다. 근데 2번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 이거 등록관청에서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내는 것은 등록 신청서에다가 3. 반명합판 사진하고, 그 다음에 반명합판 사진이 아니에요, 이거 고쳐놓으세요. 반명합판 사진을 여권용 사진으로 고쳐놔야죠. 그래서 여권용 사진 제출한다, 그걸 고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낸다. 결국 등록 신청할 때 내는 서류는 등록 신청서에다 첨부하는 서류는 여권용 사진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두 가지만 내는 거죠.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 지자체 조례에 가져가는 수술 납부하면은 7일 이내에 등록됐다라고 서면 통지해 주는 것이다. 등록 시정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다가 세 가지 서류 첨부한다. 첫 번째는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낸다. 등록 신청할 때는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했을 땐 제출하지 않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할 때 제출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내고, 그다음에 보증설정 증명서류도 내고, 그다음에 분사무소 건물 확보 서류를 낸다.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낸다. 그럼 7일 내 신고필증을 교부해 준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 한다. 이렇게 구분해 놨죠. 정리해 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117쪽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봅니다. 자,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이것도 시험에 꼭잘 나오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이거 별표 무조건 세개 해놔야 돼요, 꼭 나오니까.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혼자 써도 되고 다른 개건과 공동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117조 중개사무소의 공동 사용. 이거 공동 사용하는 거 원칙은 가능하겠죠? 가능하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공동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시험에서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지 않고 문제를 던졌을 때는 원칙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옳은 걸로 이렇게 해야 되죠. 예. 공동 사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면적 제한도 없고 뭐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공의 종별도 제한이 없고 뭐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공동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경우냐? 업무 정지 기간 중. 업무 정지 기간 중에만 다른 개공과 같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117쪽 박스의 음영 박스에 1번, 2번이 나오세요. 1번은 업무 정지 기간 중인 개공의 사무소로 다른 개공이 이전해 올때 승낙해 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하는 거안 된다는 거 이거예요. 근데 1번에서도 보면요, 다만이라는 게 있어요. 1번에서 117쪽 음영 박스에서 두 번째 줄,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 영업정지 처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 중인 다른 개공은 제외한다 해놨네요. 그 말은 업무정지 처분 받기 전부터 사무소를 같이 쓰고 있었던 다른 개공은 업무정지 안 받은 그 개공은 그 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다음에 한장 넘어가서 공동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죠. 이게 갑개공의 사무소라고 가정할게요. 갑이라는 개공이 혼자 쓰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을이라고 하는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할 때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갑이라는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하여 이 을이 요 등록이 되면은 여기 와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거죠. 또는 병이라는 개공이 지금 현재 사무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요 사무소에서 중개를 하지 않고 요 사무소로 이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죠. 그렇지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을이건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병이란 개공이건 이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갑개공의 사용 승낙은 있어야죠. 그래서 사용 승낙을 받아서 등록 신청하여 등록이 되면 같이 사용하는 것이고 이 개공의 승낙을 받아서 이전 신고하여 같이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공의 승낙만 있으면은 등록 신청하여 또는 이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특히 이 사무소를 갑개공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 소유자가 갑이 아니라 건물주가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갑은 임차해서 쓰는 개공이라고 하자면 건물주의 승낙은 필요 없고 사무소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 이 갑개공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 유념하셔야 되겠죠. 자, 이것이 사무소를 같이 갑, 을, 병이 뭐 같이 쓴다 하더라도 운영과 책임은 각자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4번 운영과 책임은 각자 따로따로 운영하고 따로따로 책임지는 것이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특히 주의할 것은 맨 밑에서 반가로 3번과 반가로 2, 반가로 3번과 반가로 4번을 주의하세요. 반가로 3번 개공의 업무 범위도 구성 개공별로 각자 결정되므로 부개공이 법개공 또는 공개공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개공의 업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강도 내에 있는 것만 중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개공과 부개공은 전국의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고 부개공은 사무소 소재지 특강도 내 것만 중개할 수 있는데 부개공이 법개공 또는 공개공과 사무소를 같이 쓰더라도 부개공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가 있는 특강도 내에 있는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개공이 다른 개공과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 외에 별도로 추가로 사무소를 더둘 수는 없어요. 따라서 공개공과 부개공이 다른 개공과 사무소를 같이 쓴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무소니까 그거 외에 추가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 하나씩 해놓으세요. 반가로 3번과 반가로 4번은 많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에 대한 명칭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사무소에 대한 명칭은 상호를 말한다 그랬죠. 이거 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했어요. 법정 문자를 포함시켜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죠. 법정 문자를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했어요. 자, 그러면 119쪽 조문 밑에 양가로 1번 사무소 명칭 반가로 1번 개공 볼까요?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요둘 중에 하나의 문자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특히 동그라미 1번 법개공과 공개공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둘 중에 하나의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2번 부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돼요.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합니다. 그럼 정리하세요. 사무소 명칭에 법정 문자를 사용하는 데 의무가 있는 것은 개공인데 개공 중에서도 법개공, 공개공. 법개공과 공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 요둘 중에 하나 문자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개공은 사무소 명칭을 쓸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요거는 사용하면 안 되고 오로지 부동산 중개 요 문자만 사용해야 된다는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요거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때 식으로 하면 틀리다는 것을 유념하셔야죠. 근데 그 밑에 보면 반가로 2번 개공이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라는 것은 등록을 하지 아니냐 자죠.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 사용하면 안 돼.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도 안 돼. 이와 유사한 명칭 이런 걸 사용해도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게 되면 이건 개공을 사칭한 것으로 봐요. 그러면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로 처벌하는 차이점. 그래서 개공은 법정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개공 다 제재 사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개공이 아닌 사람이 사무소 명칭 유사 명칭 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거 요거를 구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죠. 넘어갑니다. 120페이지. 자, 5개 경고문을 설치. 개공은 5개 경고문을 설치할 수 있어요. 개공은 5개 광고문을 설치할 수 있다. 건물 밖에 광고문이니까 간판 등을 말하는 거죠. 광고문을 설치할 수가 있다. 그런데 개공이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사람은 5개 광고문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5개 광고문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가능하냐? 개공만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5개 광고문을 설치했을 때 5개 광고문 관리법에 규정되는 5개 광고문의 종류가 17가지예요. 근데 그 17가지 5개 광고문의 대표적인 예가 간판과 현수막과 에드별륜, 벽보 또는 플랜카드가 있어요. 전부 다 5개 광고문이죠. 다 성명을 표기해야 돼요. 여기다가 설치할 수 있지만 성명은 표기하라 이거죠. 이때 성명은 등록증에 나타나 있는 개공의 성명을 표기해야 돼요. 특히 개공 중에서도 법개공이 있단 말이에요. 법개공의 5개 광고문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돼. 근데 법개공에 이렇게 했을 때는 항상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개공인 경우 했을 때는 주된 사무소는 이런 말이에요. 근데 법개공이 만일 분사무소를 설치되면 이 분사무소에 설치하는 5개 광고문에는 이때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는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때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전화번호, 연락처 이거 표기할 의무가 없어요. 등록번호 이런 것을 표기할 의무가 없어요. 등록번호 이게 아니라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이때 성명을 표기할 때는 모든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해야 되지만 그 5개 광고물 중에서도 가로형의 간판과 세로형의 간판과 돌출형의 간판과 옥상형의 간판 요네 가지 간판의 경우에 성명 표기할 때는 이때는 인식할 수 있는 크기, 즉 인식 가능한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외에 뭐 에듀별론, 현수막 이런 것들은 인식 가능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5개 광고물 중에 성명이 표기되지 않은 것도 가끔씩 볼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 성명 표기 의무는 2007년도 7월 이후에 등록한 개공 또는 2007년 이후에 사무소를 이전한 개공에게만 성명 표기 의무가 있고 2007년 7월 이전에 이미 설치된 간판에는 성명 표기 의무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2007년 이후에 등록을 하실 분이니까 5개 광고문에는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연락처라든가 등록번호를 표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꼭 알아두시고. 그중에서도 5개 광고물 중에서도 가로 간판, 세로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인 경우에 한해서는 인식 가능한 크기로 표기해야 된다. 근데 이때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만일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성명을 표기했다 하더라도 거짓 성명을 표기했다면 이때는 두 가지 제재를 받아요. 하나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도 받고 등록관청이 간판 철거라는 간판 철거 명령까지도 받아요. 간판 철거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간판 철거를 안 하면, 간판 철거 명령 받고도 간판 철거를 하지 않으면은 이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 대신 철거하고 철거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대집행할 수 있다. 자, 누가?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행정대집행법이지 민사집행법이니 또는 공인중개사법이니 이렇게 바꿔서 나와요. 그러면 틀리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 대집행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시도지사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집행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 과목은 알려면 정확하게 알고 대충 알 바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바꿔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뭐 이런 간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입간판에는 개공의 성명을 인식 가능한 크기로 표기된다 하면 틀린 말이 되죠. 이런 간판만 인식 가능한 크기로 표기. 네. 또 5개 광고물은 성명과 연락처를 표기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는 거죠.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았거나 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쳐한다. 틀리니까요. 이런 거 표기 안 할 의무가 없으니까 성명 표기하지 않았거나 거짓 성명 표기했을 때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엔드 간판 철거 명령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간판 철거 명령 사유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개대상물 하면 토건 입건강이 있죠. 토건 입건강에 대한 표시, 표시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등기법에서 부동산 표시하면은 소재지 집안 면적을 말하는 거죠. 근데 광고한단 말이에요. 광고. 이거는 중개광고예요. 중개한다는 건가요? 자, 개공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간판도 개공이 아닌 사람은, 개공이 아닌 사람은 사무소 명칭, 유사 명칭 쓸 수 없다 그랬고, 개공이 아닌 사람은 간판 설치할 수도 없다 그랬죠. 개공이 아닌 사람은 이 같은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는 이런 표시광고를 할 수가 없고 오로지 개공만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 개공이 아닌 사람이 표시광고했다면, 표시광고했다는 것은 개공을 사칭한 거죠. 그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아요. 근데 개공만 표시 광고할 수 있는데, 즉 광고할 수 있는데 중개 광고라는 거예요. 중개한다는 거예요. 광고할 때는 이 광고물에 뭘 같이 해야 되냐면 개공의 사무소의 명칭이 뭐다, 그 다음에 소재지에, 개공의 사무소의 소재지가 어디 있다, 개공의 사무소 연락처가 어떻다, 그리고 개공의 성명은 뭐다 라는 것을 같이 표기해야 돼. 그걸 명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시. 그래서 명시를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생활정보지를 같이 광고할 때는 같이 광고를 해야죠. 그런데 이런 걸 명시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걸 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한 장 넘어가면 중개사무소 이전이 나와 있는데, 자, 중개사무소 이전까지 오늘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 거예요. 중개사무소 이전은 매년 시험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122쪽 중개사무소 이전 봅니다. 네. 자, 122쪽 여기는 한 문제가 나와요. 중개사무소 이전. 중개사무소 이전이라는 것은 건물 자체가 이전된다는 것이 아니라 개공이
다른 건물에서 중개업을 계속한다 그 말이죠. 근데 중개사무소 이전이란 개념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등록증에 있는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이 바로 사무소 이전이죠. 등록증에는 사무소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가 기록돼 있는데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는 것은 전부 다 사무소 이전이에요. 개공 사무소 이전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전은 현재 중개업을 하는 도중에도 할수 있고 휴업 중, 업무 정지 기간 중 아무 때나 이전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죠.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니까 현재 중개업을 하는 도중 또는 휴업 중 또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다만 어떤 경우에는 사무소 이전이 안 되냐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하는 거 이건 안 되고 또한 다른 개공도 업무 정지 기간 중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하는 거 요것만 안 되고 다 이전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전했으면 이전을 먼저 하고 이전했다라고 신고해야 돼요. 이전 신고. 먼저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전했다라고 나중에 휴 신고는 하라 이거죠. 언제 신고냐?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자, 이전 신고하는 것은 절차지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돼 있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해야죠. 따라서 시험 질문상에 개공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 신고해야 된다. 틀린 거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 신고해야 돼요. 자, 이전 신고할 때는 신고하는 방법은 사무소 이전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이전 신고서라는 서식에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했습니다라는 걸 기록하고 두 가지를 첨부해요. 하나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죠. 왜? 등록증에 있는 주소를 고치거나 등록증을 교체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전하간 지역에 중개사무소 건물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죠. 특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이전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로 이전했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함께 내야 되겠죠. 요거를 첨부해서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 신고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 이전 신고는 이전에 간 관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전 신고를 하는 관청이 달라요. 그래서 이전 신고를 누구한테 하느냐? 이는 관할 구역 내로 이전했다면 관내로 이전했어요. 즉 같은 신구 지역 내로 이전했다면 등록과정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A구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같은 A구 내로 이전했어요. A구에서 A구 내에 있는 건물로. 그럼 등록과정 바뀌지 않았으니까 똑같죠. 누구한테? 등록관청한테 신고한 거예요. 등록관청이 누구예요? A구청장. A구청장한테 이전 신고한 거예요. 그럼 이전 신고를 받은 A구청장은 등록증에 있는 요 주소, 요거를 고쳐서 이 등록증에 주소를 고쳐서 요 등록증을 그대로 교부할 수 있는 거죠.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은 등록증에 있는 주소만 고쳐서 그 등록증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다 그 말이죠. 교부할 수 있듯이 재교부해야 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시험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관할 구역 외로 이전했을 때 관할 구역 외로 이전했다는 것은 A구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B구에 있는 건물로 옮겨서 중개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이전 신고는 이전 후에 등록관청. 이전의 등록관청이 누구예요? B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B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의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 즉 A구청장이 바로 종전의 등록관청이죠. 그래서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다가 A구청장아, 네 관할 내에서 중개업을 하는 어떤 개공이 우리 B구로 이전했으니 이전에 간이 개공의 서류를 전부 개공의 서류를 전부 다 보내라라고 송부를 요청하는 거예요. 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이전 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게 이전에 간 개공의 서류를 전부 다 보내주는 거예요. 이전에 간 개공의 서류 송부하는 데 서류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등록 대장이죠. 등록 대장은 등록관청이 개공으로 이름을 올려준 장부죠. 두 번째는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종전에 등록한 적이 이전에 간 개공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했거나 또는 행정 처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서류, 요세 가지를 보내준 거예요. 그럼 이전 신고할 때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B구청장한테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 원본과 이전에 간 B구의 사무소 확보서를 냈겠죠.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 등록관청에다가 서류 송배를 달라고 요청하면 지체 없이 서류를 송배해 주는 서류는 요 서류가 아니죠. 요거는 전부 다가 이전 후 등록관청이 갖고 있는 거니까. 등록증이 아니라 등록 대장 보내주고,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를 보내주고, 1년간 행정 처분했던 서류를 보내주는 거죠. 그럼 서류를 받은 다음에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 이전 신고 받았을 때 제출받은 요 등록증은 파기해버리고 새로운 등록증을 다시 만들어서 요 등록증을 다시 재교부 하여야 하는 거죠. 새로운 등록증 다시 만들어서 줘야 된다는 거죠. 등록과정이 바뀌었으니까. 특히 주의할 것은 이전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요 이전 신고 전에 요때 개공이 위반했어요. 위반 행위를 했는데 행정 처분 받기 전에 B구로 이전했으면 이전 신고 전에 이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은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 처분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니까 꼭 시험에 나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사무소 이전을 봅니다.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 지역 내로 이전했건 다른 시군구 지역 내로 이전했건 무조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주된 사무소 관청에 했고 신고 필증을 준 사람도 주된 사무소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무조건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하는데,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이전 신고서에다가 등록증을 내는 게 아니죠.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없으니까. 분사무소인 경우는 뭘 낼까요?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첨부하고, 그다음에 이전에 간 지역의 분사무소 건물 확보 서류, 요거를 첨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신고했으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를 받았을 때 이전 전에 분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장에게도 통보하고, 이전 후에 분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장에게도 다 통보하는 거죠. 왜냐면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은 자기 관할에 있는 분사무소가 이쪽으로 이전했는지를 모르고, 이전에 분사무소 시군구청장도 여기에 있다가 어느 개공에 분사무소가 자기네 시군구로 이전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를 받았을 때는 이전 신고를 주된 사무소 관청에 이전 신고했으면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는 지체 없이 이전 전, 이전 후 양쪽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분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양쪽 시군구에 통보해 주는 거예요. 통보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새로 만들어서 다시 재교부를 해야 하는 거죠. 재교부해야 한다. 물론 같은 시군구 내에 있는 건물로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그냥 종전의 신고 필증에 주소만 고쳐서 그대로 교부할 수 있지만, 분사무소를 다른 시군구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는 이전 사실을 양쪽에 다 통보하고 그다음에 주된 사무소 관청은 새로운 신고 필증을 재교부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요런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이니까 최소한도 요거는 머릿속에 최소한도 정확하게 정리해두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다음에 125쪽 마지막 양가로 위반 시에 제재가 있는데, 사무소는 이전했으면 10일 이내 신고하라 그랬어요. 근데 10일 이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하고, 이전에 간 건물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등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가설 건물로 이전했을 때는 등록 기준 미달이죠. 이럴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참고적으로 125쪽에 이전 사실 협회에다 통보도 알아두셔야 돼요.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사실도 통보해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개사무소 운영 중에서도 사무소 설치, 분사무소 설치, 사무소 명칭의 법정 문자 사용, 5개 광고문의 성명 표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이런 내용인데,
해마다 두세 문제가 출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쉽니까? 쉽지만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무난하게 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월달 됐으니까 3~4월부터는 뭐이 내용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외우는 거를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만 외웠던 거를 그대로 시험장에 갔을 때 기억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답이 틀릴 수 있어요. 특히 관할 구역 내로 이전했을 때는 그냥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관할 구역 외로 이전했을 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지. 이전 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다는 거죠. 또한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에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를 요청했는데 송부해준 서류 중에서는 등록 대장, 등록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 1년간 행정처분 서류지. 이걸 3년간 행정처분이라 바꾼다든가 등록증을 송부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새로운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는 거지. 등록증을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공부해야 되고, 특히 이전 신고 전에, 이전 신고 전에, 이전 신고 전에 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 처분하는 거지. 이전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이전 전에 등록관청이 행정 처분한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 나와요. 무조건 틀린 거니까 꼭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했으면 이제 세 번째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세 번째 공부했으니 이제 뭐 미안해서라도 좀 외워서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럼 이렇게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127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부터 하는데,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에서는 아마 무려 6문제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한 문제가 한 15문제가 나오니까 다음 주부터 문제가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공부한 거는 기초적인 개념 공부했고, 실제 문제 쏟아지는 건 다음 주부터 쏟아져 나오니까 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